먼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헬기입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헬기 조종사들의 함상 이착함 훈련이 거문도 앞바다에서 펼쳐졌습니다. 공군과 해군의 유기적인 훈련 현장에 송민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공군 조종사가 조난당한 상황. 주변 해역에서 임무 중이던 해군 마라도함이 조난자의 위치 파악에 나서고 생존 골든타임을 높이기 위해 공군 헬기 HH-47도 곧바로 출동합니다. 공군 공중기동 정찰사령부는 28일 함상 이착함 자격유지 획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HH-47 헬기에는 건조한 공작기가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수리만 해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저 먼 바다에 있는 마라도함까지 최적의 항로를 찾아 기동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의 비행갑판에 헬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입니다. 육해공 각 군의 합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마라도함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헬기가 선 위에 안착하는 것은 더욱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데요. 해군과 공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소방, 경찰 헬기도 참여했습니다. UH-60과 HH-47 등 다양한 기종의 헬기는 함정에서 통제하는 교통 흐름에 맞춰 함정 주변을 비행하는 장주 비행을 실시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 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헬기로 함상에 이착륙하는 것은 넘실거리는 파도와 제한적인 공간으로 인해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해군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가겠습니다.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이 이번 훈련에 내실을 더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최대 5대의 헬기를 이착할 수 있는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냈습니다. 해상의 해군 함정에 공군 항공기를 유도하면서 협동성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을 수호하겠습니다. 각 군과 기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함상 이착함 훈련을 실시하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완벽한 작전을 구현한다는 각오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